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다른 뭐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은 오직 주인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종은 스타라든지 어떤 관중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주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능력도 없었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적어도 전도에 대해서 평택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훈련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할수 있게 됐다든지,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대각성전 도집회라든지,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 축제라고 합니다. 행복 축제를 통해서 또 전도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그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전도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40년 평택대강교회 사역을 마치고 결산을 해보니까 이 평택 인구의 한 10분의 1 가까이 전도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나온 사람들, 여러 가지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제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 평택 인구의 10분의 1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는 종으로서의 자세만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종은 누구의 박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주인의 박수가 필요하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때 제자 훈련 사역을 해왔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자 훈련 사역은 아주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먼저 복음부터 전해야 합니다. 전도부터 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고 그 양육된 사람을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 제자 훈련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전도가 포함되어 있고 양육이 포함되어 있고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사람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해야 한다. 사역은 단순하게 사역을 하고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의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의 교회만 제자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면서 뭐 오른편으로 갔다가 안 되면 왼편으로 돌아오고 어떤 때는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했다. 전도의 모든 것을 사실은 쏟았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할 때는 훈련답게 훈련했던 것. 그걸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동역자들. 근데 우리가 이 세워진 이 동역자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지식이나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지식과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쭉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아주 가능하면 쉽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지식의 그 어떤 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자연이고 가장 몸에 좋고 최고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새로운 것을 붙이고 또 맛을 내고 이렇게 하죠. 이제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고 그들은 제자 훈련 이후에 전부 동역자가 됐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핀빅 대관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그때 많지 않고 제가 35년은 제가 혼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훈련된 동역자들과 사역할 때 참 목회는 행복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은 이 섬김의 정신으로 정말 똘똘 이렇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음바란스라든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분립해서 40명의 순장과 함께 글로벌 디사이플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글로벌 디사이플 교회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분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 후원하고 하는 이런 일에 계속해서 이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이 참여한 우리 순장들이 40명의 순장들이 와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행복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교회만 보던 눈이 멀리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섬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